2024년 고1 모의고사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배경을 설정했다. 근데 배경을 설정했는데 벌써 딱 보니까 뭐니? but 하면서 나오잖아. 그래서 배경은 벌써 어떤 내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그것을 사회적 통념을 살짝 끄집어낸 다음에 하지만 그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걸 아래쪽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펼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22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변형 문제는 바로 순서 문제야. 순서 문제. 만약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선생님이면 아마 순서 문제로 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단서가 되는 게 but, 그 다음 여기 이 day, 그리고 마지막에 thus.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적극 추천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만일 변형 문제를 추천한다 그러면 빈칸 문제도 추천한다고 하겠습니다. 빈칸에 낸다고 하면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표시해 놓은 핑색 부분에서 아마 빈칸이 나올 수 있겠지.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들어가 보자. 우리가 지도자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we may think of people, 어떤 사람들에 관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사람? 바로 Abraham Lincoln 또는 Martin Luther King Jr.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이름만 딱 들어도 어마어마한 어떤 윈드, 누구나 쉽게 될 수 없는 그런 윈드를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야. 지도자를 생각할 때. 그래서 만약 너가 그 고려한다면 뭐를? 바로 이러한 개인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그리고 far-reaching, 광범위한 이런 뜻이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한번 고려한다면 리더십은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처럼? 바로 novel,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엄청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엄청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리더십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될 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고귀하고 높은 목표일 수밖에 없어. 아무나 될 수 없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글쓴이는 뭐다? 그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야. 바로 나오잖니. But, 하지만, like all of us,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뭐로써? 바로 학생,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시민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제 관계사절을 통해서 나오잖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 똑같은 학생, 그 다음에 근로자, 시민인데 바로 차이가 있는 점이 바로 관계사절이지. 어떤 시민들? 바로 아이디어를 소유한 시민이네. 자, 어떤 아이디어냐? 전시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바로 how 명사절이 왔지. 바로 어떻게 우리 일상 삶의 어떤 측면이 더 큰 규모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큰 규모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이 개선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이 개선될 수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이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도, 위대한 지도, 그 리더십을 가지게 됐는지, 바로 through diligence, 근면함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들, 이런 유명한 위인들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improved, 개선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관해. 자, 뭐함에 의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지. 자, by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오는데 이거는 동명사절이 병렬이 돼 있다. 동명사절이 이렇게 X, Y, G로 병렬 처리되어 있는 구조야. 이렇게 X, Y, G. 자, 해석하면 이거지. 바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에 의해. 여기서 댐이 뭐야? 바로 아이디어지, 아이디어.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의견과 피드백, 반응을 구하는 것에 의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구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끊임없이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에 의해, 어떤 방법? 바로 그룹을 위한 목표를 성취할 최고의 방법. 어떤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전체 그룹을 위한 어떤 목표, 그러니까 전체 국가적으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성취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것에 의해서 바로 그들의 생각을 개선했다는 거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까지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이 구체적인 진술을 이제 thus, 따라서 하면서 제너럴한 이야기로 이제 압축시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진짜 하고 싶은. 그래서 뭐냐? 따라서 우리 모두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형용사 중에 뽑지. 어떤 잠재력? 지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학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바로 직장에서. 직장에서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Regardless of, 두 단어짜리 전치사다. 뭐와 상관없이? 나이 또는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자, 아까 좀 위에서 구체적인 진술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이 부분이지.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쳐놓은 부분. 자, 좀 더 큰 규모에서 우리 일상 삶의 측면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또 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만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근면함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개선시킨 사람들. 그치? 뭐 개선한 방식은 밑에 나왔다.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성취할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선시킨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바로 3번이네.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드에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순서 문제라고 했다. But, 그 다음에 they. they가 뭐야?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thus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너럴한 이야기로 종합시키는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세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빈칸 문제 제일 추천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 어떻게 일상 삶의 어떤 측면들이 좀 더 큰 규모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할 때 이 how 이 부분, 이 부분이 빈칸 문제 나오기는 제일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22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